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이해. 첫 번째,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상함수의 극한 계산만 할 줄 알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도전! SX가 있습니다. 출발해보자. 좀 수월하네요. 그렇죠? SX는 1 더하기 코사인 X, 1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그 다음에 쌩쌩쌩, 쌩쌩쌩 코사인 N-1 X 더하기 또 쌩쌩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 장이야? 이걸 첫 번째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 장이죠. 그렇죠? N번 장. 왜냐면 0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거 N번 장. 근데 봤더니 주어 이 땡땡땡이 이걸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항상 무한 급수의 표현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그게 딱 떠올라야 돼. 그렇지? 하여튼 뭐 문제 다 써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나머지 문제 묶고 자는 건요. 리미트 X 0으로 갈 때 저거 줘놓고 0으로 갈 때 뭘 물었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AX제 더하기 B 곱하기 곱하기 SX요. 이것이 4래요. 그렇죠? 이때 A값 B값 구해서 뭐합니까? A값 B값 더해봐라. 단 코사인 X는요. 뿔마일이 아니다. 이거 관한 얘기네요. 그렇죠? 일단 SX요. 라지 SX. 얘를 알아야 되는데 저놈이 지금 이걸로 조져 있잖아. 보자마자 자꾸 그냥 당연해야 돼. 이 땡땡땡이 뭐라고요? 무한급수라고 알겠어요. 무한급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만약에 문제자 출제자가 SX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시그마 제일 많이 주는 게 이거죠. N 이퀄 1부터 무한 들어갈 때까지 뭡니까? 코사인 뭡니까? N-1 X요. 이게 제일 많이 주는 거 있죠. 1넣으면은요 이거. 2 넣어주면 이거. 3 넣어주면 이거. 무한이 더해라. 이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이걸로 줬으면 좀 더 잘 풀었을까? 또는요. SX는요. 이렇게 줄 수 있죠.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요. 그 다음에요. 코사인 K-1 승의 X요. 이것도 괜찮죠. 그렇죠? 1항부터 N까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것도 다 같은 이야기. 이게 다 같은 이야기야. 같은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요. 이래줬던 저 라지 X는 뭐다? 무한급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 알겠어요? 무한급수인데 봤더니 무한 무슨 무수예요? 우리 무한급수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뭐랬어요? 항상 배웠던 건 내에서 띵킹하는 거야. 그래서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무한 등비급수와 무한 분분수. 그게 다잖아. 봤더니 역시 코사인 X를 열라 곱하고 있네. 그렇죠? 따라서 아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뭐야? 코사인 X인 그러한 무한 등비급수. 그런데 문제에서 코사인 X가 뿔마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X 그러면요.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는 공식 쓸 수 있죠. 왜요? R이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렴하냐면은 요 놈은 간다 이제. 여기서 이제 SX는요. 1-R분의 초항 A요. 이겁니다. 이 값은 이거예요. 매우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처리해주면 이제 되는 거지. 넣어주자. 넣어주면 다음 같아. 이제 주어진 준식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코사인 X분의 분자가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이것이 얼마로 수렴했대요? 4로 수렴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맨날 다뤘던 문제들. 0분의 0꼴 나왔네.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죠?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이 수렴하는 거지. 따라서 B가 얼마입니까? 예, B는 바로 0이에요. B는 0. 여기까지 지워버리고요.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 맞으니까 요거 봤으니까 뭘 곱해야 돼? 분자 분모에다가 1뿔 코엑스를 곱해주는 센스. 그치? 다 알고 있죠? X에다 0으로 갈 때, 예, AX 제곱하고요. 곱하기 1뿔 코엑스 분자 곱해주고요. 분모 곱했다고 치면 1마 코제, 1마 코제는 싸제, 사인 제곱 x가 되겠고, 얘는 싸액, 싸액, 액액. 0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가? 어차피 1 곱하기 1, 1은 곱하나 마나가 되는 겁니다. 0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2a죠? 예, 네, 그 값이 2a야. 2a인데 2a가 얼마래 지금? 4래요, 4. 됐나요? a는 얼마니까 2 나오네요. a는 2고, b는 0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빰빰, 예.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2번. 매우 수월했죠, 그쵸? 이 문제는 이게 무한 급수, 특히나 무한 등비급수 수렴하는 공식 써가지고 라지 SX만 구할 수 있으면요. 여기까지 진행이 수월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 푸는 건 사실은 별거 아닌 맨날 다뤘던 기본 문제가 되는 거지.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